채팅 좀 치면서 봐요. 개인적으로 침묵 되게 안 좋아하니까 침묵은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두 개만 있으면 다 깰 수 있지. 애가 여기가 애들이 엄청 많이 나와. 진짜 좀 미친 듯이 나와요. 미친놈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걸 빼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작인데 이 전기가 이제 멈추면서 쟤들이 저를 막 고민하는 것 마냥 가둬놔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애들을 이제 절대 걸리지 않도록 두 개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한 개로는 역부족이에요. 잠시만 클리어했어 아, 더러운 놈들. 아, 죽을 뻔했다. 엄청 많죠? 쟤네 다 죽이려면 머리 아파. 아, 잠시만 잡혔네. 먼저 쏘면 안 잡히는데 시간 낭비했네. 이렇게 놔줍니다. 정세민님 어서와요. 큰일날 뻔했네. 보스전 다 왔죠. 바이오쇼크는 안해봤습니다. 내 타입이 아니에요. 게임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내 타입이 아니요. 여기서는 잘고 마지막 하나 달러 가야 돼. 아무리 죽여줘도 램프가 깨지지 않습니다. 아, 그치. 이 램프가 제일 비싼 거야. 꽂고 좋아요. 준비 끝났다. 나와라 보스전. 아, 보스전 하기 전에 쩝쩝쩝쩝 냠냠 쩝쩝쩝. 아, 우리 프린가 붕어니. 저 유튜브 닉네임 붕어예요. 패닉 달았어요. 물결표 항상 재미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오래 봐요. 아, 또 이렇게 많은 후원해 주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또 전자 여인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또 귀엽네요. 범벼라 붕어. 자, 이제 저 문어를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아니에요. 아, 안전하게 플랫. 용의 눈으로 봤었어요. 끝났습니다. 이 간단한 거를 얼음 한번 아끼겠다고 까불어 대다가 누구 왔네? 나와서 오세요. 게임 중에는 인사를 가끔씩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돌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네요, 여러분들. 드디어 보스전, 챕터 15.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좀 느리게 깨고 있는데, 지금. 근데 나 지금 이브리딘 다시 하면 3시간 컷 할 것 같아. 3시간 한 20분. 이제 여기까지 왔다. 저기가 챕터 15죠. 근데 여기서는요, 정말 할 게 뭐가 있냐면요, 없어요. 이게 뭐가 무섭냐? 영어가 무섭습니다. 영어가 나오고. You. 'Will. 무섭죠. 영어 공포증을, 영어 울렁증을 가진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나님. 루빅이 또 허세를 부리는데 어떻지 않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대발릴 운명이죠. 빨리 털어주러 갑시다. 가자! 멋있게 주인공처럼 점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신병원으로 드디어 마지막 챕터로 이동이 되는데요. 문이 열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얘가 원래 나쁜 놈이야, 이 박사. 그러니까 이 진짜 대머리가 예를 들어서 원래 착한 놈이었고, 얘가 진짜 나쁜 놈인데, 얘가 지금 이 대머리가 얘 놈이기 위해서 그런 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었는데, 얘가 지금 훔쳐서 지 논문에 낸 거야. 인간의 욕심이란 진짜. All that's left is the procedure. No, indeed. That is why we are here. We? 여기서 얘가 이렇게 경호원들까지. You wouldn't dare. You couldn't complete it without me. Precisely. 저런 식으로. 어, 불쌍하냐, 루비디.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죠, 우리 엠윤님 어서오세요. 얘가 사실 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브리디 이걸 안 써봤거든요. 문제 한번 써볼게요. 야, 왜 썼을까? 이의 순대를 내놔라! 두 명 아주 그냥 둘이 같이 사이비 때 순대들을 뽑아주시면. 박사 왜 날아가니 우리. 김현수님 어서요.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1시간 51분. 좋았어, 제목 쓰고. 아, 키드먼이죠. 가자. 이브린 다 하고요. 모르겠어요. 저 지금 피곤해요.
어, 남진이 어서요. 어서 했나? 그렇군요. Ruvik. 야, 저쪽으로. 열어. 레슬리! 아, 이게 공속이랑 피해 먼저 하는 게 좋은데,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요. 공속이랑 피해를 왜? 이브리지는 딱히 공격 속도와 피해를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게임이 아니에요. 어, 제가 업그레이드를 딱 하나씩만 어, 하는 이유도 딱 원코용을 내기 위해서 딱 하나씩만 올려놓은 거지. 그거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피해를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 게임. 대머리 박사가 나쁜 거죠. 루빅도 뭐 정상은 아니죠. 이제 저 레슬리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가십니다.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이 자식 날 좋아하는구만. 저 레슬리를 우리가 못 잡았던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애가 굉장히 빨라요. 보통 빠른 게 아니야 저 친구. 이 브리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명작에 가까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명작보다 조금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이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느낌. 완벽하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런 느낌. 패스리 지나가던 시인님 없어. 아니 이브리지는 이런 부분이 지금 공격한 입장에서 너무 지루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쵸, 좀 부족하죠. 그냥 명작이라기 좀 그래요. 아, 제 좀 잘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 오늘 캠 좀 끄고 할게요. 어우. 의자에 누워서 해야지. Just like Joseph said. Good. 이제 두 손으로 웹툰 보고 두 발로 게임하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요즘 진짜 생방송에 생방송을 집중을 못 해가지고 어, 일이 계속 생기 막 이사하고 막 이번에 촬영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네. 진짜 생방송 빡세게 좋은 컨디션으로 한 10시간씩 하고 싶은데. 일단 이 게임부터 빨리 깨자. 이 더러운 이분이 이 게임이 잘못했어. 너무 길어 이 게임. 야! 역시 저의 낙법에는 엄청 나군요. 이쪽 아니잖아. 이쪽 아니잖아. 이쪽 아니잖아. 맞니 그죠? 맞군요. 구독은 꼭 홀수로 눌러주세요. 봐봐, 레슬리가 이렇게 사라지는데 내가 뭐 어찌해야 하니. 여러분, 저의 미친 주먹 파워를 보여드리죠. 받아라! 내가 보기엔 총보다 주먹이 더 세. 남자는 박력있게 팔차기!
손으로 열지 않습니다. 상남자는 칼로 열죠. 왜냐? 문은 더러우니까. 더러우니까 분명 문은 오래됐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더러우니 더러움이 없지 않아 있죠. 아니요, 딱히 프린이 포켓몬 프린은 맞는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 TV 때 다 누가 이름 다 쓰고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프린 쳤다가 되길래 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이유가 있죠. 황재민님 어서와요. 자크님 어서와요. 모니터를 사도 버퍼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버퍼가 걸리는 걸 막으려면 본체를 사야죠. 아, 오늘 그냥 토크 같은 거 할까. 토크. 아, 게임 하나는 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레슬리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갑자기 중2병 걸린 것처럼 들어가요 친구가. 거기서 약간 유추할 수 있지. 슬슬 루빅이 레슬리의 몸을 점령하는군. 이걸 알 수 있죠. 맨팔이 지금 방송하시는데 댓글 안 읽는다고 욕먹고 있어. 맨팔이는 원래 댓글 잘 안 읽으니까. 팜님 잘 자요. 눌러주시고. 아, 누르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이제 어떻게 깨면 되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못 깨면 또 사람 새끼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보스전인데 내가 지금 리볼버가 없니?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오류 걸렸어! 이게 뭐야, 버그야? 순간 버그인 줄. 아, 깜짝이야. 순간 게이득 이럴 뻔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화를 많이 하네. 공략한 거 왜 또 공략하냐고요? 공략한 거 또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 딱히 보여달라는 말 안 하시면 잘 안 보여줍니다. 다 올라와 친구들. 한 방에 죽일게요. 와, 큰일 날 뻔했어. 얘네들이 좀비가 총을 쏘니까 굉장히 빡세. 넘어져. 너 누워있는 게 어울려. 너희들은 이 친구는 빨리 죽여야죠. 이 자식이 아주 나쁜 친구예요. 나보다 좋은 종족이에요. 아주 사기 친구. 공포 게임을 뭐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공포 게임만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게임도 공포 게임 느낌 안 들어요. 게임이 한 10개쯤 깬다 하면 한 8개쯤은 공포게임을 해요 지금. 얘 앞에서 또 루빅 분신체가 나오거든요. 얘가 제일 불쌍한게 얘는 나오자마자 등장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자, 쫄지 않고 침착하게 총을 쏜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 아니, 돼지가 제가 보통 공략한 게임을 다시 공략하면요 그런 느낌이라 보면 돼요. 신작 기다리고 있는 느낌. 신작 나올 때까지 버틸 때 동안 뭐하고 버티냐 이런 느낌. 근데 이번에 아웃라스트 2가 나오잖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양쪽에서 나를 좋아하는, 나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지금. 횃불부터 죽일까요? 가뿐하게. 난 얘가 무서워. 석궁 들고 있는 거. 얘들이 진짜 무서워요. 내놔! 내 거야, 그거. 어이. 더블킬. 여기서 또 저 바추카프 들고 까부는 우리 돼지 새끼 나타나는데. 까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까부는 거죠. 미안해. 걔 같은 경우는 가까이 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얘랑 1대1 하기 위해서 다 죽여놓고 싸우는 게 좋더라고. 자 이제 나이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 진행합시다. 여기서는 뭐 수류탄 하나 들어주시고 앞에서 이제 저격수들이 나오는데 야 니들만 수류탄 던질 줄 알아? 나도 던질 줄 알아. 어? 야 누워 있어라. 누워 있어. 죽은 척 죽은 척해. 죽은 척. 그래 넌 그게 어울려. 넌 땅바닥과 같이 있는 게 어울려. 좋아요. 발차기! 싸걷기! 좋습니다. 거의 다 깼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저, 뭐냐. 금고 친구들 잠시 정리해주고. 하면 뭐 금방 깨겠네. 여기서 총알을 다 쓰셔도 돼요. 이제 총알 쓸 곳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면 다 잡지 않을까. 갑시다. 앞에서 이제 금고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 그쵸? 나와주세요. 두 마리 나오는데 얘들이 원래 나왔던 금고 애들이랑 다르게 굉장히 피통이 많습니다. 원래 있던 애들의 배로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빠셀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건. 아, 잠시만, 이거. 말리기. 아, 안 돼! 짧지만 나무위키 작성했습니다. 유프린 스트리머. 힘드네요. 나무위키 작성 초짜라서 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프린님 좋아합니다. 큐큐. 아유, 아유, 고마워요. 아, 미안합니다. 지금 누가 보낸지도 모르겠어. 무섭게 왜 그러냐 진짜. 너희들은 인성이 둘이 좀 같이 오세요. 둘이 좀 같이. 예, 그 머리에 그거 써가지고 머리 때려봤자 댐지 안 들어갑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기 부분 지나면 마지막 보스 잡고, 마지막 보스 잡으면 이 부분은 끝나게 되는 거죠. 일단 이거 깬 다음에 나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고마워요. 여기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한 중학생쯤에 이런 약간 잠입 액션 같은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 야!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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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막히는 내 인생이라니. 이 빛에 닿으면 안 돼요. 미쳤다 미쳤다.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아! 에이 뭐 아주 지읒밥이죠. 이거 이 정도쯤은 그냥 깰 수 있다는 거지. 얘가 이제 이거 지나가면은 아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항상 풀어주는 푸린이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고맙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울 필요 없어요. 제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요 저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럴 수 있어요. 핑계라니요. 저 항상 진심밖에 못 말합니다. 파파파파파파! 아깝다. 이거 제가 다이어트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좀만 살이 빠졌더라도 저 틈 사이는 그냥 가뿐히 통과했을 텐데 어느새 내가 돼지가 돼가지고 오지 마라 친구. 여기서는 이제 페이지 런너죠. 페이지 런너 피 웅덩이만 피하시면 됩니다. 반대편 가면 알아서 피해져요. 아주 편하죠. 좋아! 야하! 좋습니다. 저는 원래 항상 여러분들이 물어보기 전에 보여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읽고 있습니다. 크리크리님 어서오세요.
이제 총알이 없죠. 하지만 총알이 없어도 돼 이제. 보스전이거든요. 착각. 아 진짜 깔끔히 떨어졌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 나 이제. 이 주먹으로 싸우면 이제 그 석궁 그냥 모서리로 그냥 이렇게 싸우면 안 궁금하니까 굳이 안 알려도 돼요. 아닐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궁금해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나 얼굴 방 솔직히 말해서 피곤할 때는 캠 끄고 방송하는 게 더 잘 돼요. 캠 키면 눈만 더 아파서. 이제 캠 끄고 하면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잖아. 저기 앞에 밑에 이제 내가 있죠? 분명 내가 두 명 있는 거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매트릭스 마냥 영화 매트릭스 아신가요? 그런 것 마냥 전 지금 또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의 정신체 같은. 그게 바로 루빅의 뇌 안에 저의 정신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이님 어서 와요. 이 남자는 내 거야. 룰루카! 여자한테 관심 없어. 네가 뭘 알아? You're not just some rookie detective, and this is not just some ordinary kid. 앞으로 이 아이 내 거야. You killed Joseph and you shot me. So right at this moment, that's enough reason for me not to trust you. You're a good man. 형아 너무 멋있어요. That's why I. Doesn't matter anymore. 하지만 세바스찬을 좋아했던 키드먼이죠. If you know who this kid is, if you know anything, you know why he can't be allowed to live. Bullshit. It's Ruvik. He's the one that. 여기서 이제 루빅이 사실 레슬린 내 거란다. 내 품으로 오렴. 동궁지진. 저게 바로 보일러브? 이렇게 레슬린은 루빅과 한 몸이 됩니다. 안돼! 슬퍼하는 세바스찬. 여러분들 여기서 주인공의 엄청난 낙법을 볼 수 있습니다. 낙법의 주격성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I can fly! 이런 시벌탱. 야호! 여러분들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야호! 나 새 됐어! 여기서 이제 온몸 낙고 팔다리를 펼치신 다음에 정확히 이렇게 떨어지시면 죽지 않아요. 퐁핑님 어서 와요. 여기서 별로 세는 아니고 저 정도 애랑만 싸우면 됩니다. 원래 뭐 저 정도 애쯤이야 간단하게 이길 수 있죠. 우리 사람이 더 강해요. 저런 견무보다 내가 증명했지. 왕다 사이만의 어서. 아유 강준형님 어서요. 괜찮아요. 낙법을 쓰면 이것도 아프지 않아요. 보셨죠? 낙법의 민자. 우리 모두 낙법을 배우러 갑니다. 여기서는 아주 쉬워요. 여기서 죽으면 진짜 사람들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손이 오는 방향으로 피해주시면 되거든요. 방금 조금 위험했다. 손이 오는 방향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와요. 한 번 더 와요. 아하! 멍청한 새끼. 너의 미래는 다 내가 깨고 있다고. 항상 공격 패턴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저는 인간의 밑이야 임마. 왼쪽 오른쪽. 내가 보기 이 사람 체력은 아니고 낙폭 하나로 형사된 것 같아. 괜찮아요. 우리 같은 낙법 있잖아요. 좋아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액션 게임이 되겠는데요. 이게 또 이런 게임이 많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좋아요. 이렇게 팔들이 방해할 때는 팔들 때리고 때리고 칼들이 오면 칼들 때리고 가시면 됩니다. 난다요! 아주 새보다 더 재나는 것 같아. 파! 안 돼! 꽃이 돼버리죠, 여기서. 내가 꽃이라니. 하지만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나와주세요! 전기초 살인마님! 날 불렀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바주카포를 이제 저희가 쓰면 됩니다. 크고 아름다운 바주카포를. 좋아. 아직 열 발 남았다. 아, 이 발을 정말 잘 써주셔야죠. 이게 잘못 맞추면 너무 로켓을 막 쓰면요 총알이 부족해가지고 못 죽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쓰러지시면 머리를 잘 놓으시면 봐봐 여러분들. 저런 보스도 이기는 RPG를요 나한테 쏜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잠시만. 너무 가까운데? 야, 잠시만. 다행이네. 그렇죠? 낙법! 내가 낙법이 있는 이상 넌 날 죽일 수 없다고. 이제 여기선 여러분들 아저씨가 돼야 됩니다. 바로 원빈.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뿅! 죽지 않아요. 거의 최소 원빈이었다. 아! 입덧하고, 아, 입덧이 아니죠. 토 몇 번 헛기침 하고, 뒤에 있는 거를 멋있게 빼버리고. 저런 거 진짜 신기한 게, 야, 저런 것들 막 진짜 자기 손으로 막 빼는 그런 것들. 그 드라마에서 보다가 링거 맞다가 지 손으로 빼고 나가는. 이거 어떻게 하냐, 무서워서. 갓 태어난 기린. 엄마! 갓 태어난 기린이죠, 완전히. 새끼 기린. 야, 까불지 마. 넌 그래봤자 임마, 어? 내 밥이야, 임마. 야, 일로와. 아주 조그만 게 아주 그냥. 야, 이 새끼야, 야! 니가 감히 형사를 무시해? 이 자식이! 내가 A형이야. A형은 당한 건 꼭 갚아준다! 이야! 아, 파기자님 어서와요. 'Leave that one. And those two. They're not going anywhere. 이 키즈먼이 날 도와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No one can. 네, 이런 남자입니다.
잠시만요. 빨리 아울라스 2 나왔으면 좋겠다. 신작 게임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할 게임이 없다. 다 죽어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죽었으면 여기서도 죽는 거지 결국. 저는 진짜 맞은 건 바라지 않고, 진짜 전 겸손하게 아웃라스트 2 정도의 게임이 하루에 한 두 개씩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봐봐 여러분, 저기 위슬리라고 써져 있죠. 위슬리, 레슬리가 써져 있죠. 위슬리, 레슬리가 써져 있는데 그 말은 즉 레슬리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레슬리가 어떻게 나갔냐? 여기서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지켜보시면 압니다. 김태균님 어서와요. 반교는 괜찮았지. 프링간 한쟁이님 어서와요. 위슬리 누구죠? 레슬리죠. 레슬리 위더스죠. 그래도 아웃라스트랑 좀 다른 결말이, 이 친구는 경찰들이 쏘지 않습니다. 착하지. 근데 꼭 끝나고 옵니다. 아주 더러워요. Is there anyone else? Just give me some real fresh air. 이렇게 꼭 사건 끝나고. 야,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대장님, 우리 할 게 없습니다. 그럴게요. 이거이님 어서요. 레슬리가 저렇게 도도하게 나가죠. 이렇게 제2부 레슬리 찾기, 레슬리 찾아 3만리 제2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현실에서 레슬리를 찾는 거죠. 아울라스트 돈 내고 사죠. 저는 모든 게임을 돈 내고 삽니다. 유료 게임들. 사라지죠. 제가 보기엔 이제 루비기 레슬리 몸을 차지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되게 라스트 오브 어스 부금 아니냐? 그쵸, 이거 라우어 부금. 이렇게 더 이브리딩 엔딩 봤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나머지 눌러주시면 고마워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